그래서 우리가 그이 시대를 관통해 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해 가면서 이렇게 누적돼 가는데, 윤회가 없다면요, 참 공허한 얘기예요. 누적돼 가지가 않는 거죠. 이 수많은 생을요,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그 체험이 누적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데, 이 윤회를 가정하지 않으면 참 이게 계속 흩어지는 거예요. 여러분, 탁 나왔더니, 어떤 중생은 탁 나왔더니 6.25예요. 아, 하고 폭탄 맞고 사라져요. 그럼 그게 끝이다. 참 공허하죠. 그 삶이라는 거는 순간순간. 근데 이 수많은 윤회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참 성숙한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. 그 한생 한생의 경험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한생 한생 어떤 날은 뭐 공친 날도 있는 거고요. 어떤 날은 좀참 보람 있었던 날도 있는 거고. 그런 수많은 날이 모여서 우리 생을 수놓고 그게 우리 그또 앞날을 그 힘으로 앞날을 열어가는 건데,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제가 윤회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윤회라는 걸 전제하지 않고 성숙을 얘기할 수 있나? 성숙돼 갈 수가 있나 우리가?